안녕들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황대추 초창기에 심은 거 10년차 나무에서 지금 열은 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 심었을 때 그 아주 1년생 요만한 가지의 나무 하나 15cm 남기고 끊어가지고 10년차 오래 길렀는데 이 나무의 전체 키 높이는 1m 50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동서남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동서남북에 고루 분포해서 4개 내지 5개의 가지를 뒀고요. 지금 이게 굵기가 약 근부 직경 10한 2cm 10cm 이상 되는데 1년에 1cm씩 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현재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 29일 5월 말인데 이렇게 신초가 자라서 저 천장에 달 듯해서 그 높이를 조절할 때요 눈을 하나 둘 셋 가지 세 개 정도 있을 때 끊는데 요거 끊은 지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일이니까 19일 경에 잘랐는데 거기서 이제 눈들이 더 이상 크지는 못하고 자르니까 이뜬 가지들이 굵어지면서 꽃눈 이렇게 잔뜩 왔죠. 이게 다 결과지입니다. 꽃눈 이렇게 잔뜩 왔는데 이것이 꽃을 피려면 이제 한 닷새 일주일 있으면 되니까 6월 사실 하우스 안에서는 초중순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것이 꽃이 피면은 이제 9월 25일에서 10월 초에 열 있게 되는데 지금 전체 높이가 1m 50 정도에서 끊었고 가지는 동서남북에 둬서 최소한의 가지를 남기고 1차 전정을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한 번 더 크면은 다시 또 이렇게 자라서 더 이상 커지면 또 한 마디 또 조금 잘라주게 되는데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서로 겹칠 정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다음 달 6월 20일경 되면 또 울창하게 돼서 끊어지게 되죠. 이 나무에서 평균적으로 15kg 내지 20kg를 따고 있습니다. 이거는 5년 전이나 지금 10년생 됐는데 5년생 이후에는 늘 한 1년에 15kg 내지 20kg가 목표기도 하지만 그 정도 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물어보실 거 없어요? 전장한 모습이 아주 시원하니 통풍도 잘 되고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최소한의 가지만 놔두고 기르는 겁니다. 이런데 이렇게 보면 새로 또 이렇게 새 사춘이 올라오죠. 이런 것도 이제 2차, 3차 크면서 꽃이 피고 개화, 열매가 열게 되는데 그게 이제 7월 중순까지 계속 꽃이 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열매가 열어서 충분히 결과뿐만 아니라 숙성까지도 다 돼서 10월 말 11월 초에 따게 되는 것이 요런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따게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물을 요즘은 상당히 이제 기온도 올랐고 또 개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장이 왕성한 시기라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되고 소독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새 이제 하우스 안에서든 밖에서든 장님 노린재류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총체벌레도 발생하고 또 진딧물도 발생하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초서부터 6월 7월까지 그 세 달 동안이 병충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자세히 살펴보고 살충제를 주로 해서 영양제, 소위 생장 촉진제를 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NPK가 골고루 들은 소위 4종 복합 비료를 주시는데 미량 요소도 잘 함유되어 있고 또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잘 합리적으로 조합된 영양제를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대추를 드실 수 있죠. 영양제는 뭐 보름에 한 번 내지 열흘에 한 번 정도 주시게 되는데 그 용량이라든지 그 시기는 꼭 사용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꼭 읽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영양, 성장, 최적기입니다. 하루에 막 2cm, 3cm씩 크는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성장기에 들어서 있으니까 물 주는데 게을리 하지 말 것, 영양제도 잘 갖춰줄 것, 잘 관찰해서 살균, 살충제도 잘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바쁜 철입니다. 가을을 위해서 열심히 다 같이 일합시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